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와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아무런 수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총선 그리고 보궐선거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선거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많은 그런 악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산되어서 국민들을 옥죄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문의 기사를 훑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제가 갖게 되는 그런 판단이나 단상은 한국 사회의 뒤틀리고 비정상적인 사건들이나 정책들의 대부분은 권력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또 제어받지 않는 권력, 그리고 부정선거와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모든 그런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여러 이상한 투표지에서도 세 가지 현상에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일 투표지가 중앙 부분에 위로부터 아래로 검정색 선이 그어진 수백 장, 수천 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세 번의 재검표장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기이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검정색 선은 측면에서 수백 장의 투표지 뭉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또 이상한 당일 투표지가 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검정색 잉크 토너가 지저분하게 투표지에 남아있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인쇄업체에 주문한 모든 당일 투표지들은 선거에 사용되기 이전에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검수 과정에서 비구격 혹은 불량 당일 투표지들은 전부가 수거되어서 재단되고 절단되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두 해 선거를 해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선관위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일 투표지에 검수하는 데서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거의 빠꾸미 될 것입니다. 철저한 검수와 불량 투표지 제거는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목격한 검정색 선이나 지저분한 잉크나 토너 자국은 모두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당일 투표지라고 우리가 봅니다.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의 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없었던 그런 투표지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위조 투표지고 가짜 투표지고 그리고 바로 유령 투표지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바로 4.15 총선의 본질에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위한 내부 지침을 총정리한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 2권에서 관련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납품받은 투표용지는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구분해서 개수기 등을 이용하여 검수하되 오손 및 훼손, 그리고 월번, 결번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이후에 별지 제6-25 서식에 따라서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검정색 선이 중앙을 상하로 지난 등의 명백한 불량 투표용지가 수백 장, 수천 장 검수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게 돼 있음을 우리가 사무편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확인 시 유의사항, 위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손 또는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번호 확인 투표용지에서 오손 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렬 번호를 기재하여 교체한다. 또한 오훼손된 투표용지는 작업 종료 후 정당추적위원 입회하에서 폐기 또는 소각하고 그 상황을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에 기재한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오손 및 훼손된 그런 투표용지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 제6-19호 서식에 따르면 투표용지 점검일지
있는 인쇄감독 양식을 보면 인쇄용지는 지정된 용지인지 인쇄상태 잉크의 농도는 적정한지 투표용지는 규격에 맞게 재단됐는지 그 밖에 특이사항 오훼손된 투표용지 처리사항 등을 미뤄보면 엄격하게 검수과정이 진행됨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별지 서식 제6-25 서식을 보면은 투표용지 검수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7개 체크리스트를 거쳐서 불량 투표지를 걸러내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4번에 오자 탈자가 있거나 오손 훼손된 투표용지는 없는지 6번은 인쇄상태는 선명한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오손 훼손 불량 등 모든 그런 투표 용지를 다 찾아내서 폐기하고 새 것으로 갈아치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수천 장의 검정 색선이 그어진 당일 투표지 그리고 측면에 뚜렷하게 검정선이 그어진 당일 투표지 그리고 투표지에 검정색이 지저분하게 남은 당일 투표지들은 모두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로 당일 투표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4.15 총선 이후에 법원 증거 보전 신청 이전이나 혹은 1차의 3차 재검표가 끝난 이후부터 10월 18일 오산시 재검표 날 이전까지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제조되어서 투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같은 점검을 하나 두 개 정도만 보더라도 바로 오산시 재검표는 원고 승수로 선거 무효소송이 적강 내려야 될 그런 사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대법관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책임을 질지 알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선거의 점검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해가지고 재판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심제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관 특별일부를 맡고 있는 노태학, 김선수, 박정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런 대법관들이 행한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재검표장에서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